중앙아시아에 위치하면서 구소련 국가들 중에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적인 독재 국가로 알려지며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에서는 건물과 자동차가 온통 새하얀 천국 같은 도시와 365일 내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구덩이인 지옥의 문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신비스러운 나라인데, 국토 면적이 한반도의 두 배 정도인 48만 제곱킬로미터가 되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나라이지만 인구는 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공화국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 동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남쪽으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인접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사막의 하나로 알려진 사라쿰 사막이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국토 면적의 10%만이 생활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제2의 중동이라고 불리며 파이프만 꽂으면 웬만한 땅에서는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온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막의 자원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라는 천연가스 매장량과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정책을 펼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엄청난 독재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지옥의 문에서는 축구장 크기만한 구덩이에서 벌써 50년째 천연가스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1971년 구소련 시절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가 풍부한 동굴을 발견하고 채굴하던 중에 무너지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고, 불을 붙여 고여있는 가스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매장된 가스가 끊임없이 분출되면서 한번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언론 자유지수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 북한과 함께 하위 5위 안에 들어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민과 결혼하려면 정부에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이고,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위해 건물과 자동차는 하얀색으로만 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멜론을 좋아한다 하여 멜론의 날이 휴일로 지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외국인 관광객이라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사진 찍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그대로 카메라를 압수당하고 코로나 없는 청정국가라 보도하면서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거나 길거리에서 코로나라는 말을 하면 사복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정도로 철저한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독재 우상화 정책을 펼치며 15년간 나라를 통치한 베르디 무함메도프 대통령이 아들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부자 세습을 하고 있기에 북한과 비유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역사 유적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고대 유적이 있는 메르브에서는 옛날부터 동서 교역이 이루어진 길목인 실크로드의 심장이었기에 이란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티르크 유목민이 노리던 도시였고, 동시에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이슬람 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면서 12세기 몽골에 의해 폐허가 되기 직전까지도 세계 최대 도시로 불리며 메르브 유적은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8000년 전부터 농경이 이어져 오면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기원전 2000년경 카스피해와 아라렐 사이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등장하는 인도 유럽어족으로 추정되는 다하이인들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이후 최초로 말을 타고 이동하며 싸웠다는 기마 유목민인 스키타이족과 그들의 일파인 마사게타이족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영화 토미리스에서도 나오는 전쟁의 여신 마사게타이족 타이족 여왕이 페르시아 원정군을 격파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건국자인 키루스 2세를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가 되면 이 지역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에 의해 정복되고, 기원전 4세기에는 내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하던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하지만, 위대한 정복자라 불리던 알렉산드로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부하들이 여러 왕국을 세워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은 셀레우코스 장군과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페르시아 영토에 마케도니아 장군들이 페르시아 귀족 여성들과 혼인하고 정착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되지만 정작 향수병에 걸린 그리스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대항에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하면서 결국 독립왕국인 그레코박트리아가 세워지게 되고 비슷한 시기 이란계 파르티아인들도 반란을 일으키며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을 아우르는 파르티아 제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니사가 초창기 파르티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파르티아인들은 니사에 위치한 궁전을 헬레니즘 양식으로 꾸미고 그리스식 조각상들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2세기 말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한 파르티아가 서방의 로마 제국과 대립하면서 이때부터 동양과 서양이 최초로 서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때 중국인들은 파르티아를 안식국이라 칭하며 로마와의 직거래를 여러 차례 시도하지만 파르티아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양쪽 상인들의 진출을 방해하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한편 기원전 2세기 타림 분지에서는 중국 한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했던 흉노가 월지를 물리치고 일취월장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기마민족이었던 흉노는 월지족의 왕을 살해하여 왕의 해골로 술잔을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월지족을 초토화시켰고 흉노에게 패망한 월지가 중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대월지와 소월지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주한 대월지는 일리강 유역에 살던 사카족이라고 불리는 여러 유목민들을 밀어내면서 밀려난 유목민들과 대월지가 대거 남하하여 그레코 박트리아를 멸망시키고 파르티아도 위협하지만 당시 건실한 국력을 지녔던 파르티아가 고전 끝에 방어에 성공하자 대월지는 인도로 진출하여 쿠시안 제국을 건설해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2세기부터는 중국과 로마 사이에서 번영을 누리던 파르티아도 내부 권력 투쟁과 로마와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하며 국력이 점차 쇠약해지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외치며 탄생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시초이자 신비스러우면서도 비밀스러운 사산왕조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하여 동방의 강적이었던 쿠시안 왕조를 격파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는데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과 대결하면서 동서양 양대 제국이 되지만 3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제국과 전투를 벌이다가 약화되어 결국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아랍 유목민들에게 멸망하면서 이때부터 페르시아의 지배권은 아랍인들에게 넘겨지며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도 시작되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여러 부족으로 흩어져 살던 아랍인들은 630년 아랍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내세워 순식간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무하마드가 죽고 이슬람의 최고 통치자라 칭하는 4명의 칼리프가 연이어 권좌에 오르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대 칼리프 오스만과 4대 칼리프 알리가 연이어 암살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이때부터 이슬람의 정치 권력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를 두고 시작된 다툼은 결국 이슬람교를 순위파와 시아파로 나뉘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80-90%가 믿는 순위파는 이슬람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무하마드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공동체에 의해 선출된 칼리프를 인정하는 반면 시아파는 무하마드 후손만이 진정한 칼리프로 인정하는 종파인데 4대 칼리프인 알리를 암살한 우마이야는 순위파이지만 선출로 칼리프를 뽑는 전통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칼리프 지위를 물려주면서 이렇게 세습화된 첫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기세로 번영한 우마이야 왕조는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지만 아랍인 우월주의와 비아랍인에 대한 민족차별 등으로 결국 100년도 채우지 못한 채 부패와 반란, 내전으로 막을 내리고 아바스 왕조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이슬람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정복 전쟁이 가속화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7세기에는 몽골 지역에 거주하던 티르크족이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티르크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돌궐이라고 불리는 티르크족은 고대 흉노의 후예로 여겨지는데 552년 부민 카간이란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위구르, 오구주, 오노크, 카를륵 등의 여섯 부족을 통합하여 오르온 강가에서 세운 티르크족 최초의 나라로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이 바로 이 오구주 세력의 후손들입니다. 전성기 때 돌궐 제국은 유라시아 지역 동서남북에 걸쳐 대제국을 형성하지만 티르크족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한 동돌궐과 중앙아시아가 중심이 된 서돌궐로 나뉘어졌고 동돌궐은 630년, 서돌궐은 657년에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티르크족이 당나라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일부가 서쪽으로 이주하였고 당나라는 8세기 중엽 고구려 출신인 고선지 장군을 중앙아시아에 파견하면서 동서 교역을 차지하려고 하자 당나라의 위협을 느낀 티르크족이 이슬람 제국인 아바스 왕조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751년 동방을 대표하는 당나라와 아랍을 대표하는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평원에서 격돌하니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탈라스 전투입니다. 그리고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 편에서 싸우던 티르크계 민족들이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편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당나라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탈라스 전투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아바스 왕조가 지배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는 거대한 이슬람 세력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제국의 영토가 방대해지면서 아바스 왕조는 칼리프 계승 문제와 이민족의 잦은 침입 등으로 약해지고 중앙아시아는 아랍인, 페르시아인, 티르크인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날 투르크메니스탄 일대를 장악한 오구주 부족을 가리켜 투르크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후부터 투르크맨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9세기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은 이슬람화된 이란계 사만조가 세워지고 10세기에는 티르크족 오우주의 일파인 셀주크가 셀주크 왕조를 세워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참고로 이 셀주크조의 지배층 일족이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해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면서 오늘날의 터키, 즉 티르키예가 되었습니다. 11세기 후반이 되면 셀주크 왕조의 맘루크라 불리는 노예 병사가 세운 호라즘 왕조가 융성하여 중앙아시아 서부와 이란을 포함한 넓은 영역을 통치하며 실크로드를 지배하지만 13세기가 되면 세계사를 뒤바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칭기즈칸이 몽골 고원의 패자가 되는데 칭기즈칸은 호라즘 왕조와 제휴하여 실크로드의 손을 뻗으려고 하였으나 칭기즈칸의 사절단이 살해되자 분노한 칭기즈칸은 호라즘을 타도하고 남러시아까지 정복하였고 중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영역에 오고타이, 차가타이, 킵차크, 일칸국 등의 4개의 칸국을 세워 4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칸국이 이슬람화되었고 몽골인들은 지배자로 살아가지만 이슬람 사회에 동화되어 이권 다툼과 권력 투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이 붕괴되면서 몽골인이지만 티르크화되고 이슬람화된 아미르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활을 외치며 중앙아시아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티무르는 칭기즈칸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명목상의 칸의 자리는 몽골 제국 자손에게 양보하고 칭기즈칸의 증손녀와 혼인하면서 칭가의 사위라는 지위를 얻으며 정복 활동을 시작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라크, 아르메니아, 그루지아를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소아시아에서 인도의 델리까지 함락시키며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영락제가 다스리는 명나라를 원정하러 나섰다가 70의 나이로 병사하면서 티무르 제국은 멸망하고 투르크메니스탄 북쪽 지역은 히박한국과 부하락한국에 남쪽 지역은 이란계 시아파 이슬람인 사파비 왕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티무르 왕조는 마지막 황제 바부르가 우즈베크인에게 쫓겨 아프가니스탄 동부로 피했다가 인도로 가면서 1526년 무굴 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18세기가 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 정복을 완성하고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꺼리며 러시아 황제의 사신을 히바 근처에서 살해하기도 하지만 일부 부족들이 카스피해에 투르크멘바시항을 합작 건설하면서 러시아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더니 결국 러시아는 이 부족들과 협력하여 군대를 파견해 부하라와 히바를 점령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2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앙아시아 지역을 모두 점령하였고 1918년 러시아 제국이 혁명으로 멸망하고 소련이 출범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자들은 탄압을 받으며 러시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소련이 중앙아시아 국경을 민족 단위로 획정하면서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러시아 서부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공장과 농장들이 대부분 파괴되자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거 이주시켜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데 이때부터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량의 모카와 과일, 야채가 재배되기 시작하고 1970년부터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개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 구소련 시절 단독 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가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1991년 소련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별 노력 없이 그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접수하였고 이때부터 니아조프 대통령은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독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니아조프는 이슬람에서 금기시한다는 황금 동상과 대형 사진을 걸게 하고 집회에 초상화를 넣으며 하루 종일 자신을 찬양하는 TV 프로그램을 반영하더니 부모님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자신을 투르크멘의 아버지임을 자칭하며 루후나마라는 경전까지 발간하여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교나 운전면허 시험까지 넣어 의무적으로 배우게 합니다. 게다가 고등교육을 2년으로 단축시켜 반으로 줄이고 외국 유학 금지와 함께 지방 주민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방 도서관을 모두 폐지하라고 명령하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르지만 그래도 러시아 독립 이후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얻은 외화를 토대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금은 폐기되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전기, 수도, 가스 및 소금 등을 무료로 공급하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월 200리터의 급여 쿠폰이 제공되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2006년 심장마비로 니아조프 대통령이 돌연 사망하면서 치과 의사 출신인 구르반굴리 메르디 무하메도프 부총리가 개혁과 개방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만 이분 역시 독재자로 현재에는 젊은 세대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다 하며 초기 대선을 실시하여 부자 세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 전 국토의 80% 이상에 걸쳐 석유와 가스 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특히 천연가스의 부국으로 불리며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개방과 함께 점진적으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